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발생 부작용 두 번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알버타주 거주 60세 남성으로 현재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해당 혈전 발생 부작용 사례는 여전히 극히 드물다면서 이번 사례 보고 역시 캐나다 백신 안전 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및 코비쉴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캐나다에서 70만 회분 이상이 사용되었으며 단 두 차례만 혈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첫 사례는 지난 4월 14일 퀘벡주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여성이었습니다. 현재 이 여성도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캐나다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자 캐나다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발생 부작용 관련 징후 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부작용은 15만 분의 1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한 환자 중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국내외 최신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및 코비쉴드 백신의 부작용은 미미하다 할 정도로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항공 입국 시 진행되는 호텔 자가격리가 최소 한 달 이상 연장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연방기관은 4월 20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의 모든 여행 제한이 최소 5월 21일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한 연장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및 검역 조치가 포함된 3일간의 호텔 격리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여행객들은 미국을 통해 육지로 입국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폐쇄 연장과 국제 여행 제한 조치 연장과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네슬레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비유 제품 아이스크림 콘에 유제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네슬레 캐나다사는 드럼스틱 카라멜 및 바닐라 초콜릿맛 리콜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해당 제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시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외에 혹시 다른 제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리콜 발표 이후 제품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한 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BC주 보건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 가능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발표했습니다. BC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19일부터는 40세 이상부터 20일에는 35세 이상, 21일은 30세 이상, 22일에는 25세 이상, 23일에는 18세 이상은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온라인 전화 서비스 BC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해지면 연락을 받게 됩니다. 등록 후 확인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로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등록 가능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한 사람들은 45세 이상인 BC주 주민 또는 18세 이상인 선주민입니다. BC주는 지금까지 약 120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 11만 7,080명, 누적 사망자 수 1,53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식당 및 주점 내 식사 금지 명령을 5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호건 주지사는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긴급 제재는 5월 24일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이번 긴급 제재로 타격을 받을 업종은 BC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제재는 BC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1,000명을 넘기자 3월 30일에 시행된 조치로 원래대로라면 4월 19일에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더 추가된 조치에도 코로나19 전파가 차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당 규제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호건 주지사는 현재 적용되는 모든 방침과 보건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5월 연휴가 끝나는 5월 말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주민 여러분께 달려있다. 부디 끈기를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C주 보건 당국은 지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보건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을 여행할 시기가 아니다. 캠핑이든 나들이든 본인이 거주하는 보건 지역에서만 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C 페리의 경우 RV 차량은 탑승 금지시키겠다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대상을 40세까지 낮추겠다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는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때 발표되었으며 BC주 정부는 접종 연령 대상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클리닉을 운영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40세 이상은 누구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연령 제한 접종 및 약국 접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주로 프레이저 보건 지역 쪽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주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7만 5천 회분을 더 받았으며 현재 BC주에 남아있는 사용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만 8천 회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맥켄지 보건당국은 일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신 식염수가 접종된 후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28일 번에 위치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클리닉을 방문한 6명의 주민들은 실제 백신이 접종되지 않았으며 백신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식염수를 잘못 투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염수 접종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재접종이 필요한 6명의 사람들과는 연락이 되었으며 다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SNS를 통해 실수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과정에 있어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수적인 일을 위해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트레인에서 타기 전에 휴대폰과 프레스토 카드를 위생화하는 빠르고 첨단적인 방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링스는 월요일 엄선된 고트랜식과 업익스프레스역에 걸쳐 클린슬레이트 자회선 세정제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고객들이 전자제품을 완전히 무료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을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생명안전회사인 클린슬레이트 UV의 살균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20초 만에 자외선의 힘을 빌려 스마트폰과 다른 휴대용 물건의 세균을 99.9%까지 죽이는 기계를 소독하는 것이 메트로링스의 기술입니다. UV기계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다공성이 없는 표면을 소독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태블릿 열쇠, 액세스카드, 시계, 펜 및 연필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클린 슬레이트 UV 시스템을 사용하여 몇 초 내에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링스에 따르면 자외선은 휴대폰을 위생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화학물질로 전자기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클린 슬레이트 UV는 유니언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업 익스프레스 스테이션, 하이웨이 407 버스 터미널 및 피어슨 터미널 등 시스템 전반의 18개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UV 조명기계는 손 세정제 스테이션 옆에 위치할 것이며 메트로링스는 승객들에게 고트랜식과 업익스프레스를 여행할 때 안면 마스크가 계속 요구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